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집에서 식빵 많이 해 드시죠? 토스트. 그래서 프렌치 토스트.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이냐면 식용유 살짝 구워서 위에다 버터 올려서 먹는 거거든요. 오, 딱딱 이 느낌이 나요. 금방 끝나죠? 이거 먹어보면 알아요. 맛이 굳이 설명 못하네요. 오늘은 여러분들 집에서 식빵 많이 해 드시죠? 토스트. 그래서 프렌치 토스트. 프렌치 토스트가 원래 프랑스인데 한국에서 먹는 프렌치 토스트. 약간 그냥 대충 하는 거죠. 예. 일단은 프렌치 토스트인데 집에서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실 거예요, 대부분. 예. 근데 이거 그냥 달걀물 부쳐서 드시면 돼요. 근데 막상 하려고 그러면 이게 뭐가 맞니 하고 헷갈리니까, 예, 레시피도 막 다 다르고 그러니까 간단한 거는 사실 달걀 풀어서 달걀물에 빵 적셔서 구워 먹으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게 우유가 들어가면 어떡할 거냐는 거지. 그렇죠? 자, 설명해 드릴게요. 대란으로 두 개. 그것도 헷갈리죠? 그냥 적당한 크기 두 개면 돼요. 자, 두 개를 놓고 풀어주시는데, 요때 이건 아시죠? 달걀을 쓸 때 가능하면 소금을 넣어야 맛있는 거. 그래서 이건 꽃소금인데 맛소금 넣으셔도 돼요. 소금 요 정도 넣으세요. 어? 요거 그냥 달걀 프라이 먹어도 되겠네? 그 정도면 돼요. 왜냐면 빵에다 간을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젓가락으로. 자, 요 정도. 그럼 달걀로만 할 때하고 우유까지 섞었을 때 차이는 뭐냐? 만약에 여러분 빵이, 우린 방금 사왔잖아요. 말랑말랑하고 좋으면 그냥 달걀물로 해도 충분해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만약에 집에 있는 빵이 좀 말랐다. 말른 빵 할 때는 달걀물에다 우유를 섞는 게 훨씬 부드러워져요. 묻혀서 조금 나서 충분히 우유물을 먹은 상태에서 들르면 잘못하면 찢어지니까 조심해 들어서 딱 하는 게 되게 빵이 부드러워져요. 하나는 그냥 묻힐 거고 하나는 이렇게 샌드위치를 해볼게요. 하나를 그냥 붙여보고 하나는 어떨 거냐면 잼, 집에 있는 딸기 잼 요즘 아시죠? 예, 만남의 광장에서 만들어서 그래서 이마트에서 팔고 있는 거. 예, 이마트에서 PPL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순수한 국내산 사과로만 만든 거라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초기에 사시는 거는 이게 홍로라는 품종으로 만든 거고 그러면 이제는 그 후지라고 해서 부사 있죠, 부사. 부사 사과로 만든 거라 이거보다 더 또 맛이 달라요. 사과잼을 이거 맛있어요. 듬뿍. 여러분들이 한 숟가락을 더 바르면 농민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하나 더 피죠. 난 세 번 발랐으니까 세 번 웃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발라서 싹 덮어요. 가능하면 삐져나오지 않는 게 좋아요. 깨끗하게 딱.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참고로 식용유로 굴 거예요. 원래는 버터로 굽고 막 이러는데 버터로 굽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이냐면 식용유 살짝 구워서 위에다 버터 올려서 먹는 거로. 버터 없으면 버터 없이 먹어도 돼요. 자, 이렇게 빵 넣고 한 번, 두 번. 여유 있으면 세 번, 네 번. 너무 자꾸 하면 계란 더 넣어야 돼요. 아이고, 다 썼네, 벌써. 달걀물 다 묻었나 보고, 이거 옛날에 길거리에서 식빵 이렇게 해서 튀겨서 팔았었는데. 완성 접시 준비. 오, 딱딱 이 느낌이 나요. 금방 끝나죠? 응, 금방 끝나요, 이거 봐. 이렇게 구워서 버터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자, 이래서 버터를 자기가 좋아하는 양만큼 살짝 썰어서 따뜻할 때 이렇게 올려주면 그럴싸하죠. 이거 계피가루 위에다 이렇게 뿌려도 맛있어요. 연유는 당연히 맛있죠. 너 죽어봐라지, 이거는. 다이어트는 다음 주에 하라니까요. 만약에 빵에다가 잼 바르는 걸 잊어먹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 자, 요거 사이에 우리는 다시 샌드위치로 만들었던 알뜰하게 달걀물을 최대한 다 묻혀서 이렇게 그려놓고 달걀물 아까우니까 이때 불 좀 줄이세요. 왜냐면 우리 두꺼우니까. 으차라. 한장굴 때는 좀센 불에도 되는데 두장굴때 줄여야 되는 게 이게 밑에까지 열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열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어떻게 하냐면 숨이 죽어요. 이렇게 쭉쭉 누르면서 어느 정도 숨이 죽었다 싶으면 이제부터 불을 조금 높여서 본격적으로 색깔만 내는 거예요. 완성. 자, 먹어볼까요? 이거 하는 사이에 버터도 적당히 녹았어요. 이거 먹어보면 알아요. 맛이 굳이 설명 못하네. 확실히 우유까지 넣고 하는 맛하고 달라요. 달걀 맛이 강해요. 그러니까 드셔보시고 좋아하시는 분은 우유를 넣으세요. 아니면 이것도 좋아요. 그럼 우유는 브런치로 참 똑똑하지? 샌드위치로 구워. 이것도 맛있어요. 프렌치토스트 할 때 달걀만 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달걀만 했을 것도 따라 하셔가지고 나중에 괜히 더 퍽퍽하다 그럴까 봐. 그래서 혹시라도 따로 집에 우유가 있는데 그럼 어떡하라고 하면 우유 있으신 분을 위해서 우유를 넣었을 때까지 아예 해드릴게요. 달걀 두 개. 자, 달걀 두 개일 경우는 우유를 똑같은 양이나 아니면 반 정도 쓴다고 그랬죠? 우유랑 달걀이랑 양은 똑같이.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해보니까 설탕을 좀 섞어주니까 맛있어요. 우유하고 같이 섞으면 설탕을 대략 한 숟갈 정도. 우유, 설탕, 달걀. 여기에 소금 똑같이 조금 요 정도. 나머지 똑같아요. 우유하고 설탕이 넣어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우유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훨씬 부드럽긴 해요, 빵이. 저도 집에서건 손님이건 친구들이건 아니면 이렇게 해줘 보면 사람마다 호불호가 달라요. 그러니까 빵이 아예 부드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처진다고 또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부드러운데 어떤 사람은 처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 우유가 들어간 건 좀 충분히 적셔도 돼요. 식용유 둘러주시고 우유가 아무래도 들어가면 빵 안에까지 수분이 들어가서 촉촉해지긴 해요. 자, 이런 다음에 벌써 먹을 준비하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설탕이 들어가고 우유가 들어가면 약간 불 세면 살짝 진하게 색깔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 조절 잘 하세요. 하나 더 준비해 볼까요? 그 다음에 버터. 사과랑 먹어도 좋고 연유나 딸기찜도 좋고. 자, 이렇게 해서 먹으면 훨씬 부드러워져요, 빵은. 다르죠? 달걀만 했을 때하고. 달걀만 한 거는 달걀의 고소함이 확 느껴진다면 이거는 부드러움이 앞서요. 자, 우유를 섞어서 하는 거의 장점은 부드러운 거. 근데 제가 해봐도 둘 다 좋아해요. 누가 해주면 좋아해, 일단. 우유 넣은 거하고 안 넣은 거하고 만약에 집에 우유 있으면 두 개를 비교해보시고 어떤 게 내 스타일에 맞는 거지 결정하시면 돼요. 맛있게 드세요.